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무조건 자기랑만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랑만 놀고 자기랑만 친해야 되고 자기랑만 밥 먹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딱 다 자기랑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랑 놀거나 친하게 지내면 괜히 심술 부리거나 삐지거나 내가 더 친한데 라는 생각으로 아니 꼽게봐요. 내가 누구랑 친하던 누구랑 놀던 누구랑 아는 사이도 내 자유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요. 선한 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 자기랑만 비밀 공유하고 놀러다니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다른 무리랑 어울리니까 선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근데 선한 걸로만 끝나야지 친해진 무리 한테 쪼르르 달려가지고 이간질도 얘가 노욕을 했고 너의 비밀을 말했거든 전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지어내서 이간질을 하고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해. 진짜 친구라면 서운한 거에 그쳐야지 친구의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게 진짜 친구인 거야. 잘못된 방법으로 우정을 지키지 마세요.